뭐 이제 마지막 문제다, 그쵸? 가우스 관련된 마지막 문제. 좀 일반적으로 가우스를 없애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리미트 x가 k로 다가갈 때, 이때 가우스 x의 제곱,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x분의 가우스 2x요. 이놈이 지금 알파로 수렴한대요. 알파로 수렴한다. 이때 0이 아닌 정수 k와 정수 k, 정수의 동그라미. 0이 아닌 k는 0이 아니고요. 정수 k예요. 그렇죠? 이 정수 한 마리 반드시 있어야 이 문제를 풀수 있어. 그렇죠? k는 정수다. 다음에 상수 알파에 대해서요. 이 알파는 상수고. 이때 k 플러스 알파 갖고 와요라. k 플러스 알파 값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전히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나왔으면 없애야 된다. 알겠어요? 없애야 되는데, 우리 없애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여기 있던 x 또는 ex, 이놈이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게 중요한데, 봐요. 지금 x가, 자, 극한이다. x라고 하는 변수가 k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정수값으로 진행될 때, 항상 특정한 지점이니까는 좌극한, 우극한이 있겠지. 그치? 그걸 따로따로 구해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그것이 알파로 같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수렴했을 거 아니야. 이게 이 결과 k로 갈때 극한값이, 이거의 극한값이 알파가 됐다는 얘기는 k의 좌극한, k의 우극한이 각각 알파로 수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솔브하러 간다. 그러면 다음 같아요. 일단 특정 지점일 때 가우스를 없애려면 일단은요 k의 좌극한 살펴야겠고요, k의 우극한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fx 자리는 그대로 쓸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가 있고요. 다음에 가우스 얼마입니까? ex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가우스 x의 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x에는요, 가우스 ex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자. 논리가 좀 필요한데, 봐요. 얘는 뭐냐면, 잘 봐. 얘는 사실은 어떤 정수 k에서요, 마이너스 무한소형이니까 K를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K-무한소 0. 그쵸? 써준다면요, 굳이 K-무한소 0인데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K라고 하는 정수가 있죠. 여긴 케마일이 있고요, 여긴 케뿔일이 있어요.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 거야, 노란색 이놈이? X란 놈이요,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쵸? 맞아. 지금 X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 야, 여기 X에다가 K-무한소 0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K-무한소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서 이쪽 영역이 있잖아. 어떤 정수 K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잖아. 따라서 이건 누굴 따라가?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주면요, 다 버려버리고 누굴 따라가야 된다? K-를. 아,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주면은요, K에다가 마이너스 무한소형, 근데 거기다 가우스 씌웠습니다. 당연히 K-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항상 가우스 값은 정수로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K-1의 완전 제곱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X 대신에는요, K-무한소 0인데요. 이런 건 넣어봤자 인간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쵸? 그냥,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K-무한소 0은요, 마이너스 무한소 0 의미가 없어. 그치? 절대값 또는 가우스 없앨 때까지, 또는 합성 없을 때까지는요, 극한 개념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거 대입하는 건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소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 있던 요 분자 문제인데, 분자, 그쵸? EX인데 X 대신 다시 또 K-무한소 0을 넣는 거야. 이 지금 가우스 안에 X 대신에 누굴 넣어요? K-무한소 0 넣어주면 얘는 이제 이 K는 어떤 정수죠, 그쵸? 이 K-2 곱하기 무한소 0인데요 얘는 어차피 또 무한소 0이에요. 그쵸? 근데 확실한 건 이거지. 다시 한번 써주면은 여기 EK라고 하는 정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정수는 EK-1. 얘는요, EK 플러스 1. 우리가 찾는, 자, X가 K-무한소 0으로 다가갈 때, K의 왼쪽으로 다가갈 때, EX라고 하는 놈은요, 이거니까 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 EK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그쵸? 맞지? 따라서 이쪽 영역에 있으니까 EK를 따라가면 안 되겠고, EK 마이너스, 항상 왼쪽에 있던 정수값 따라갑니다. EK 마이너스 1. 저기다 가우스 씌워준 그 정수값이 얼마냐면은요, EK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끝. 됐어요? 정리할 수 있죠? 위에 것처럼 씌워놓고.
정리 계산해주면 분모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분모, 분자는요 2K 마이너스, 이게 우리가 찾는 X가 K에서 왼쪽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이다. 알겠어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보러 갑니다. 자, 우극한 값은요 이제 당연히 봐, 이 X는요 X 대신에 K 플러스 무한수형이니까 K 플러스 무한수형은 이건 별로 신경 쓸게 없죠. 플러스 무한수형 날려버리고 K제곱 이렇게 K로 당한다. 요놈은 지금 요놈은 K로 가겠죠. K로, 그쵸? 그죠? K 플러스 무한수형, 무한수형 버려버리고 K, K제곱. 얘는요 K 플러스 무한수형, 무한수형 별로 쓸데가 없이 K로 간다. 자, 분자도 마찬가지죠. 얘는요 이한 다음에 X 대신에 지금 사실은 K 플러스 무한수형 요런 개념이 곱해진 건데, 이 K는 정수죠. K가 정수니까 플러스 2배 무한수형은 어차피 무한수형, 이건 무한수형이에요. 그쵸? 2배만큼, 어떤 비율의 2배만큼이지만 무한수형이라고. 확실한 사실은요 여기 2K가 있습니다. 2K 플러스 1도 정수, 2K 마이너스 1도 정수. 그쵸? 그런데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2K 플러스 무한수형 이렇게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이거의 왼쪽에 있던 정수값, 이번에는요 2K로 나와. 2K로 이렇게. 그쵸? 됐죠? 따라서 우극한 값 계산했더니 K 하나 약분되네. 그쵸? 약분되고 K 플러스 얼마? 1분의 2가 되겠다. 그쵸? 그런데 이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저 있던 K의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따라서 미지수 K 하나씩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굿굿굿. 됐어요? 정수인 K값 구하러 간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얼마입니까? 이 K 마이너스 1이 X가 K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좌극한 값, K 플러스 1분의 2가 우극한 값, 이것이 같아야만 수렴하겠죠. 그쵸? 크로스 해주자. 곱해주면 얼마? 2K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2고요 얘는요 2K제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K는요 플러스 K요 마이너스 이렇게 굿굿굿. 2K제 2K제 날라가고요 넘기면요 3K가 3, K가 얼마나? K가 1 나오래. 그쵸? K가 1이야. K가 1이니까 봐, 1로 주면 어떻게, 1로 주면요 여기 간단하게 2분의 1 나오네요. 극한값.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 K로 주면요 1분의 1 얼마? 1 나오잖아. 이렇게 같으니까 얼마로? 예, 1로 수렴했다. 알파값도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인 걸 알 수 있죠. K는 1, 알파는 1,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였네요. 그렇죠? 돌아와서 자, 지금 극한, 참 오자마자 이제 극한이 좀 어렵죠. 그렇죠? 개념도 어렵고 철학적 내용도 담겨 있고 상당히 기존에 왔던 수학하고는 다른 느낌이야. 그렇지? 거기다가 앞서 배웠었던 절대값, 가우스 또는 유리함수,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러한 상식이 좀 풍부해야지만이, 함수에 관한 내용이 풍부해야지만이 함수의 극한을 잘 다룰 수 있을까? 아니야. 거듭 당부하지만 절대값, 가우스, 유리함수, 기타 등등의 그래프 관련된 것들을요 싸그리 다 정리,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버리시고, 특히나 절대값, 가우스는요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서 좌극한, 우극한 이럴 때 절대값이나 가우스를요 깔끔히 없애서 왼쪽, 오른쪽 살펴서 같을 때만 수렴한다는 거를요 잊지 않고 문제 풀어 나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